근데 특이한 게뭐 장인 정신 때문인 건지 해외 배송을 안 하더라고. 장인 정신이랑 해외 배송이랑 뭔 상관이야? 자, 오늘은 그 남자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그 지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근데 지갑이 꼭 필요해? 요즘에 삼성페이 많이 써가지고 지갑 잘안 들고 다니잖아. 지갑은 돈이나 카드를 들고 다니는 용도도 있지만 이제 자기의 개성이나 스타일을 나타내는 패션 아이템인 것 같아. 동의보감. 아, 근데 너네 둘이 좋아하는 브랜드도 되게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잖아. 각자 가격대별로 추천하는 지갑을 말해줘. 나는 일단 그 20만 원 이하의 추천 지갑으로 그 더블 RL의 지갑을 한번 골라봤어. 더블 RL? 아, 그 더블 RL은 그 랄프로렌의 많은 라인들 중 하나인데 그 미국 빈티지류를 테마로 하는 그 아메리칸 캐주얼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메리칸 캐주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거의 뭐 신성시되는 그런 브랜드야. 뭐 데님, 가죽, 니트 등으로 유명한데 그 지갑류가 굉장히 이뻐서 한번 들고 와봤어. 나는 셀비지 데님 지갑 이걸 선물받아 쓰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 스스로 약간 물이 빠진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말고 가죽으로 된건 없어? 있지. 같은 형태의 지갑인데 가죽이나 스위드로 만든 지갑이 있어. 가죽 제품은 굉장히 맨들맨들한 그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고 그 스위드 제품은 겉에는 약간 밝은 갈색의 스위드고 안쪽에는 약간 진하게 태닝된 가죽으로 된게 특징인 그런 지갑이야. 스위드 지갑 나도 봤는데 진짜 내 스타일이더라고. 두 제품 다 매력이 굉장히 다른데 둘다 세월이 지날수록 좀더 멋스러워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 그 빈티지의 매력이 원래 쓸수록 좀 가치가 드러나는 게 특징이잖아. 그러면 가격은 얼만데? 셀비지 제품은 엔드클로딩에서 지금 한 87,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저렴하다. 가죽 제품은 정가는 24만 원인데 지금 엔드클로딩에서 그 세일해가지고 거의 10만 원에 살 수 있더라고. 개이득인데? 나 지금 살까? 스웨이드 지갑도 세일 중이었는데 지금은 품절인 것 같더라고.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뭐 세일 안 하더라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 내 원픽은 시크릿 지갑이야. 요즘 세상은 감성이 지배하잖아. 잠깐 멈추고 실용성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봤어. 몇 년 전에 비해 스마트해지면서 지갑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니? 요즘에 현금 잘 안 들고 다니고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결제하니까 카드 지갑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정답이야. 나 부끄럽다. 현타 와시고. 그중 시크리드는 카드 지갑에서 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 카드 지갑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슬라이드 돼서 나오거든? 참 신기하지 않니? 난 카드 지갑은 안 써봤는데 확실히 지갑은 좀 꺼내기 불편하긴 해. 근데 이거는 더 편하겠다. 응, 맞아. 진짜 편하더라고.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제 프라이탁이랑 시크리드 콜라보 제품인데 콜라보 제품은 현재 단종돼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구할 수 있어. 카드 프로텍터에 이제 월렛도 따로 있어서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 시크리드 카드 지갑으로 패션 아이템과 신문물의 조화를 이루어보는 건 어떨까? 20에서 40만원대 추천 지갑으로는 그 에팅거의 지갑을 한번 골라봤어. 에팅거는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는데 1934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가죽 전문 브랜드야. 그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데 영국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 그 시그니처 가죽으로는 그 브라이들 가죽이란 게 있는데 그 굉장히 고가의 최고급 소가죽이라고 해. 최고급 소가죽은 질감이 다른가? 다르겠지? 최고급 소고기 먹고 싶다. 다르겠지? 이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지갑이 바로 오늘 소개할 지갑이야. 그 블랙, 네이비, 그린 등 8가지 색상으로 외피를 고를 수 있어. 내피색은 런던 텐이라고 부르는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주황빛이 나는 노란색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트있더라고. 안에가 색깔이 되게 예뻐서 이제 열 때마다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공홈에서 195파운드에 판매 중이더라고. 배송비는 3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흔하지도 않고 퀄리티도 진짜 좋아 보여가지고 좀 특별한 지갑이 될 것 같긴 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 두 가지를 준비해왔어. 첫 번째는 아페세 카드 지갑이야. 아페세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렌치 시크 브랜드야. 에코백과 청바지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하프문백으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어. 카드 지갑을 추천하는데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디자인도 무난해서 이제 포멀한 코디나 캐주얼한 코디 어디에나 잘 어울려. 특히 우리나라는 남녀노소 아페세를 상당히 사랑해서 심플한 로고 플레이로도 아페세 쓰는 남자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아크네 카드 지갑이야. 아크네는 스웨덴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머플러나 이모지를 사용한 맨투맨으로 역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야. 아크네에서도 깔끔한 지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이폴드?
카드 지갑이 눈에 띄더라고. 아, 이거 아까 약간 아페스 지갑이랑 거의 비슷하네.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북유럽에 이제 미니멀한 감성이 담겨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귀엽고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보면은 색이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 너는 어떤 색을 추천해? 블랙이나 다크 브라운으로 무난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카멜 브라운이나 애플 그린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페세와 아크네 지갑으로 보통 남자들의 일상에 포인트를 주는 건 어떨까? 좋겠다. 자, 40만원 이상 추천 지갑으로는 그 간조의 코도반 지갑을 한번 골라봤어. 코도반이 뭐야? 그 코도바는 그 말 엉덩이 가죽인데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서 내구성이 되게 좋고 광택이 되게 예쁜 게 특징인 가죽이야. 그 코도반 가죽으로 만든 구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만원 이상이야. 오늘 소개하는 그 간조의 코도반 지갑도 뭐 싸진 않더라고. 공홈에서 한 285달러 정도 해. 근데 그 코도반 가죽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것 같아. 근데 간조는 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하는 브랜드야? 간조는 그 1917년에 일본에서 시작한 가죽 전문 브랜드야. 그 일본 장인 정신 알지? 그 세계 최고의 가죽 제품을 만들자는 목표로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고 퀄리티와 마감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 색깔은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 무슨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네이비. 나는 그린이 예쁜 것 같아. 특이한 게 뭐 장인 정신 때문인 건지 해외 배송을 안 하더라고. 장인 정신이랑 해외 배송이랑 뭔 상관이야? 장인이 배송하면 되잖아. 배송 장인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뭐 구매 대행으로 한 44만 3천 원 정도에 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 코도반 가죽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 명품 지갑도 하나 해야겠지? 명품 지갑 예쁜 거 진짜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나의 픽은 보테가 베네타 카드 케이스야. 보테가 베네타 하면 조금 올드한 이미지지 않아? 그랬던 보테가가 최근에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어. 다니엘 리라는 디자이너가 작년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으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브랜드를 상징하는 비비드한 그린 컬러로 이미지를 바꾸면서 전 세계의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와, 근데 이런 색이 유행이야? 패션 쉽지 않다. 이쁘긴 하다. 그리고 현재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세트백을 만들었고 카세트백에 영감을 받아 만든 게 이 플랩 카드 케이스요. 무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이제 블랙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토프 키위 색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라이트 그래피티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 가죽이 정말 부들부들하고 디자인도 유니크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이전에 이제 짜임이 이제 작은 것들은 좀 돈 많은 아저씨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이제 큰 짜임이 핵심이야. 보테가 베네타 지갑으로 뒷주머니에서 자신감과 트렌디함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 전체적으로 보면 CK는 가죽이나 퀄리티에 집중한 유니크한 지갑이었던 반면에 얼때는 대중적이고 트렌디한 지갑이었던 것 같아. 나도 너네랑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똑같이 옷을 좋아하더라도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배고프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